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저희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 투자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분, 더이룬 개발의 박범순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을 직접 가서 좋은 물건을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박범순 더이룬 개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차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준비해 주신 정보 기대를 해보고 첫 번째 투자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볼 텐데요.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4분이고요.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10분입니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25.55제곱미터, 실사용 39.8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개동 10층, 11층 건물에 169세대가 존재하고요. 그중에 저희는 9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5룸과 2룸이 존재하는 건물이고요.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나보실 금액을 현재 만나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룸 가격은 2억 4,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룸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입지 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으로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라고 보시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영등포 시장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4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의사당역하고는 지금 10분 거리. 그래서 여의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넘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문화시설도 많습니다. L백화점, S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생활 입지에 아주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의도와 붙어있기 때문에 정치특화지구, 방송특화지구, 공원, 금융특화지구, 주거지구 등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36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오피스텔에 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약 33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임대 사업에 걱정이 별로 안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을 보시면은 지금 한양도성, 가산, 대림, 그리고 강남, 가산 대림이 아니죠.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 세 개가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한양도성과 강남 이 두 쪽은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죠. 근데 영등포는 아직 개발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이라고 하죠. 10호선이라고도 불리는 신안산선은 지금 여기 개발되고 있는데 영등포와 여의도를 지나칩니다. 그래가지고 철도가 있는 길에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큰 호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건물 특징 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 동이 존재합니다. 11층, 11층, 10층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2룸과 1.5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건물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1.5룸 구조예요. 1.5룸 구조 보시면은 침실과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등이 존재하고요. 실제 사진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소파가 있죠.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고 TV가 들어갈 수 있는 거실 구조여야지 저는 진정한 1.5룸이라고 보는데요. 침대도 퀸 사이즈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보시면은 세탁기, 여기가 냉장고예요. 빌트인식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보시면은 이쪽에 샤워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편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룸. 투룸인데요. 네, 투룸 실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실 보이시죠? 거실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식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있죠. 그래서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침대와 그리고 옷까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생활 관광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룸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침대가 퀸 사이즈 이상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번째 방도 침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두세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가격 설명 드릴게요. 2억 4,2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 시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3,200만 원이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3,2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시 수익형으로 보시면 분들은 2천만 원에 80만 원 월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1억 4,500으로 보시면은 7,700만 원만 있으면은 이 매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네. 자, 투룸 보시겠습니다. 전세 시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투자금 2,100만 원이죠. 실투자금 2,100만 원만 있으면 이 투룸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월세는 3,100만 원입니다. 현재 그 주변 시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9,200만 원을 대출을 받으시면은 9,900만 원에 이 매물을 네, 만나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